강원도와 경북, 충북을 순환하는 중부 내륙권 관광 열차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순환 열차와 협곡 열차도 곧 운행에 들어가 내륙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. 이용철 기자입니다. 봄 기운 가득한 백두대간의 비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집니다. 깊은 계곡과 높은 산, 승객들은 자연의 품에 안긴 듯 행복한 표정들입니다. 새로 만들어져서 깨끗하고요. 일단 창이 넓어서 밖에 경치 구경하기가 참 좋고 또 이렇게 가족석이 있어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서울역을 출발해 태백과 제천, 영주를 동그랗게 도는 순환 관광 열차와 태백 철암역과 경북 분천역을 왕복하는 협곡 열차가 개통했습니다. 순환 관광 열차는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태백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지역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 관광을 즐겼습니다. 지금 모임마다 다 주설할 생각이에요. 지금 저는 우리 나이에는 이런 운치 있고 이런 게 참 좋아요. 사실은 이렇게 한번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게끔. 철도공사는 수도권과 백두대간을 잇는 관광 열차와 연계해 26개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. 그 백두대간 자원을 활용한 본격적인 관광 개발에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. 관광 열차가 지나가는 각 지역 자치단체들도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태백 철암역과 경북 분천역을 오가는 협곡 열차와 백두대간 순환 관광 열차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합니다.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.